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도 그 필리버스터가 이제 진행 중인데 오늘 뭐 여야에서 모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뭐 표결하고 필리버스터하고 또 표결하고 거부권하고 재의결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 여야에서도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이 총 국회 풍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국회의 부의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뭐라고 했지? 뭐 바보 같은 거라고 했나? 바보들 행진이라고 바보들 행진이라고 했잖아. 뭐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 같다. 도르마무! 도르마무!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 지금 최상병 특검도 계속 도르마무. 이진수,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지금 청문회 하는 것도 도르마무. 뭐 이것도 도로마무 다 그러니까 도로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나. 물론 어느 쪽에 복주를 하고 어느 쪽이 그걸 막아서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도 좀 지치겠다. 지금 그래 여당도 뭐 여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야당 지지자도 마찬가지고 뭔가는 이제 조금 뭐 바꿔서 좀 이런 현재 꽉 막힌 전국 상황을 바꿔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무조건 양비론은 옳지 책임. 않고요. 네. 결국은 가장 그 여기 스파이더맨에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굉장히 마블 유니버스 MCU스럽네. 그러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누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죠.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모든 사안에 대해서 힘자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돼. 의회 권력이 뭐 강하다고는 하지만은 대통령의 행정 권력보다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이거는 양보를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정쟁성 요소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부를 하되 아닌 것들은 또 받아들여주는 맛이 있어야지 오히려 이 정권에도 좀 정당성이 생기고 힘이 실리는데 모든 뭐 여야 합의가 안 된 모든 거는 다 거부한다 이 기조로는 글쎄 이게 계속 다 갈 것 같아요 지금. 김은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에 지금 이 반복되고 있는 풍경 재밌게 보고 있겠죠?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점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지쳐요. 보는 사람도 지치고 해설하는 사람도 지치고 이거에 대해서 뭘 더 해설합니까? 더 이상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도 안 써요. 기사를 안 쓰고 네. 오늘 쭉 보면서 뭐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조선일보가 역시 조선일보가 네. 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화내면서 욕했다. 요거 딱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의 결론도 뭔지 아세요? 뭡니까? 화내면서 욕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뭐 이런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파이팅에서도 국민의힘이 밀린다. 이게 뭐냐. 기세에서도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김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용사는 왜 이러냐도 있지만 거기에 그러면 대응할 이런 그런 제한적 조건 하에서 이러한 의회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층도 나름대로의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그냥 다 뭐 필리버스터 하고 그러니까 결론이 다 그거잖아요. 하던 대로 하자. 필리버스터 하고 종결하면은 종결이 됐구나. 그다음에 표결하면 지겠구나. 그다음에 또 표결하면 또 지고 또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또 종결되면은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넘어가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 또 돌아오면은 재의결해서 또 똘똘 뭉쳐가지고 또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힘들게 필리버스터는 왜 해?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사실 네? 의미가 없죠. 예. 네. 네. 그 왜 하냐 이거. 그래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있는 거여서. 사실 너무 소모적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지 말자 필리버스터. 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지 말자.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건데 뭐. 네. 그러니까 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에서 굳이 3분의 2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나? 아 계속 시켜. 네 계속. 도르마무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계속 시켜봐. 계속 시켜. 계속 해봐. 심지어는. 네. 필리버스터 막 연설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한 명도 없다고 막 질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가 있어. 우리가 자기들 너무 지치는 거야.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중단 안 시키면 그것도 그게 아까 고문이지 고문. 박선원 의원 관련 기사 보면은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자고 해서 하는 필리버스터인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길게 하고 왜 민주당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약간 이게 뭔가 안 맞는다. 뭔가 그러니까 이거야 게슈탈트 붕괴가 일어나서 나간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약속대련이라 23시간 59분이 하면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23시 59분 안 끝나면 김진세 말대로 도로마무를 못 해치는 거잖아요. 계속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네. 아, 이렇게 국회가 희화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진짜 좀 답답한 풍경인데 뭐 두 분 다 방송사법은 그러면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한다? 아니 대통령의 원칙이 여야 합의로 올라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원칙은 사실 이미 깨졌어요.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지원하는 거 참사 유가족 지원하는 거 이거는 또 선택적으로 합의로 안 올라오고 단독으로 야당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우농가 특별지원법 이거 국힘이 주도해서 만든 거 홍문표 의원 등등에서 국힘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은 이 사소한 이견 차이로 뭐 국회 일정상으로 합의를 못하고 올라왔어. 그것도 왜 거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 맘대로야 그러니까. 맘대로다. 그치? 아, 이게 근데 이거는 어쨌든 확실하게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거부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은 이것도 지금 난립니다. 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뭐 이거는 뭐 계속 예고가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강제노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빠진 채 등재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외교부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거 그 정부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보도자료도 내고 이랬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아, 그러니까 뭘 합의나 절충이나 또는 뭐 양해 이런 거를 국내 정치에서 하라고요. 국내 정치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은. 근데 왜 일본하고 미국은... 왜 일본에 갔다가 자꾸 그걸 하냐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사안이라는 걸 뭐 용산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서서 우리가 사실 물잔에 반컵 채웠다라고 했는데 왜 일본이 반컵 안 채워주고 지금 그 컵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자꾸 저자세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뭐 이건 저자세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저기 조국혁신당이었나 내선일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그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아, 정말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의 대외 관계를 보면은 대부분 일본의 선의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뒤통수를 계속 맞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3자 변제안,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을 냈고 그거를 수미테리를 이용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해서 윤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오게 막 칭송을 하고 물고 빨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어느 정도 정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선의에 기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것도 뭔가 뒤통수 맞고 예를 들면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우리나라가 직접 홍보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일본을 도와주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에 뒤통수 맞고 뭐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본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야. 오므라이스는 진짜 좋아하는 거야. 오므라이스 짱? 오므라이스 짱. 근데 일본 오므라이스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 저도 전 세계 오므라이스 다 먹어봤던 건 아니지만 많이 먹어봤는데 오므라이스는 정말 맛있다. 일본 오므라이스는. 가시죠 오늘 일본으로. 오늘도 가자. 엔저시. 근데 어떤 종류의 종교적 영역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체계잖아요. 그 일본하고의 관계를 뭔가 좋게 해야 한다.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도 접어야 되고 이 사도광산 문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이분들이 강제동원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강제동원된 거에 대해서 적어도 유네스코에다가 그걸 등록을 등재를 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까지 반드시 제대로 드러나게끔 포함을 시켜가지고 등재를 하랬더니 아 우리 포함시켰어요 라고 얘기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합법적으로 징용한 것처럼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게 충분히 예상됐고 왜냐면 그게 일본의 주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 것도 이상한데 일본 언론을 통해서는 그걸 그 내용 자체를 또 우리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럴 법 하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까지 그런 자세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본에 뭔가를 퍼주고 양보하고 절충을 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한미일이 무슨 군사협력 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멋있게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있고 악수하면서 막 일본 방위상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어요. 사진 찍고. 아, 잘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떤 동맹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까지 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어떤 동맹으로서의 힘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본하고의 이런 이견은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서 없는 이견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의 대결에서 우리가 또 앞장서가지고 이 대결을 한판 또 예? 총, 활, 칼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국면에는 마치 요 국제 정세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국면에는 또 어제까지의 정세의 모범 답안이 오답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60년대에 예를 들어 어려운 얘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려운 얘기하고 죄송한데 네. 60년대 일본이 야 이렇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대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 그래서 대만하고 친하게 지내면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가 한편이 되는 거야. 라고 믿고 열심히 대만을 상대로 한 외교를 쭉 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풀어버렸잖아요. 키신저 가가지고. 핑퐁 외교를. 네. 해서.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일본이 멘붕이 온 사례가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면서 늘 반발짝만 앞서 나가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외교인데 그러면서 적절하게 우리 주장을 갖고 가지만 아주 뭐 머리띠 두르고 한미일 만세 부르면서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게 외교인데 이 정부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는 종교적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처음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우리가 개인 캐릭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여러모로 좀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모로 역사에 남는 행동들을 지금 정책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의사 증원도 아무도 못했던 거를 2,000명 지금 정확한 뭐 1,500명 정도 결과적으로 전국에 성형외과 전문의 12명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이 11%래요 지금. 아무도 지금 다 군대 가버리고 그냥 3년 나 그냥 하느니 그냥 1년 6개월 하고 지금 그 학생들 의대생들 지금 다 완전히 의료 체계가 지금 완전 붕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역사에 남는 어떤 성과를 남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잖아요. 의대 증원을 1,500명 이상 한 대통령인데 지금 의사가 없는 나라. 의사가 없는 나라가 돼. 공공 의료가 완전히 다 붕괴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저번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일 역사 관계를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은 윤석열은 풀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장담을 하고 뭔가 고뇌에 찬 결단 이런 것들을 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비춰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한 역사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 특히 군사 관계까지 이제 격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군사 관계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거가 아까 김민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사실 일본이 더 원하는 거예요. 한국보다. 한국도 원하죠. 한국도 원하지만은 사실은 일본이 더 원하는 건데 이것까지 다 퍼주면서 왜 이렇게 뭐 군사협력을 구걸하듯이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일종의 광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 뭐 평가할 부분이 있어요. 평가해 보면 이거 지금 2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전시관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도광상 구남도 때는 980km 떨어져 있는데 전시관이 만들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 도쿄에, 만들었는데 도쿄에. 도쿄에 만들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관내에 만들었잖아. 엄청난 발전이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쾌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칭찬해 줘야지. 내일 요 톤으로 기사 나온다고 보면.
자, 알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게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15분 지난 거 아니에요? 몸 풀겠어요. 4분의 1이 지났는데 트레이닝만 한 거예요. 오늘 드디어 8시까지 합니까? 아, 자. 대통령의 거부로 최상급 특권범이 국회로 돌아왔고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여기 뭐 짧게 보죠. 표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해석도 있고 아니다 실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표 발생한 겁니까? 아유 이게 이탈표지 뭐예요? 그러면 이탈표다. 네, 이탈표지 그러면 이탈표다. 뭡니까 이게 그러면? 누군가 이탈했다. 네, 이탈을 했지 그러면. 김준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탈표가 아닙니다. 이탈표가 아니라. 아, 왜 아닙니까? 소신표입니다. 아, 소신. 네. 아. 소신을 아 이거를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 국힘 중심의 사고관에 버려야 돼. 용어가 중요하죠. 용어가 네. 중요해. 이건 네. 소신. 자기 소신인데 원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 기관이고 아. 본인 소신대로 하라는 게 원래 이게 정치의 어떤 본령 네. 아닙니까? 네. 소신표가 있었다. 아. 어쨌든 그러면 최소 3표에서 4표까지. 지금 한동훈 대표 이 소신표가 선을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 별 생각 없을 거예요 지금. 아, 별 생각 없다. 뒤에 우리 얘기하겠지만은 네. 이제 정책위원장에 가냐 안 가냐 아, 이게 중요하지. 아, 이깟 거 뭐가 아,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네. 거는 한동훈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친윤들이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부인할 수 없다. 예, 이철규 의원 예를 들면입니다. 네. 고소하지 마세요. 네. 예,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던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너무 좀 뭐. 막 많은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없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포지션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을 보면 한겨레 기자한테는 난 사실상 야당이었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 포지션. 성한용 칼럼에 나왔죠. 예, 예. 예. 이 포지션과 본인 이제 대표에 출마하면서 제3자 특검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야당인 포지션에서 제3자 특검법 이제 막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한다. 네. 안 하려고 하는데 뭘 속도감 있게 합니까? 아 그러면 막 민주당이 막 압박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특검법 바꿔서 제3자가 추천하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해서 막 압박하고 여러 가지 막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예, 네? 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애초에 특검 사안은 아니었다는 둥 민주당의 안을 보고 이탈할 수 있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아니라는 둥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장동혁 의원도 그렇고 등등 나와가지고 정강대 대변인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사안이 아니라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계속 그런 태도로 갈 수 있을 거냐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어쨌든 민주당 안에 대해서 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국면이었던 거고 재의결도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고 이게 그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가령 뭘 바꿔가지고 이제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최상병 특검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떤 언론에서 뭐 3라운드라고 하던데 최상병 네. 특검법 3라운드를 시작한다. 네. 그렇게 하던데 예를 들면 추천권이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거 일부를 뭐 조정하고 대신에 어떤 부분을 뭐 어떻게 강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세요 이렇게 던졌을 때 그때도 계속 아 우리는 뭐 지금 논의는 실익이 없고 내부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반대가 있고 이렇게만 하면서 갈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도 궁색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왜 됐습니까? 뭐 대선 때 한번 뭐 크게 한번 반기 좀 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그러면은. 당심에서 일단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당심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장기적으로 더 같이 못 간다라는 게 당의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일부 뭐 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는 벌써 시작됐다. 낮, 윤, 밤, 한.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지금 공개적으로는 친한계가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1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밤에 한동훈계까지 따지면은 한 30명 될 거다. 아, 밤한까지 따지면 이미 한 3분의 1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게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은 지금 계속 민주당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그러냐, 민주당은 뭐 잘못됐다,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들이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이 오긴 온다. 네. 네. 김준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한적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한동훈이 결국에 말을 바꾸고 요리조리 피해가고 회피하고 뭐 이런 게 결국 한동훈의 발목을 잡는 건 한동훈의 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야 뭐 뭔 소린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김민아 쌤이 얘기했던 대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의 시점이 지금이냐라고 봤을 때는 정무적으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당내의 어떤 본인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뭐 할 수가 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금 빌미를 주기가 좀 어려우니 제가 예상했지만은 이거는 뭐 토론 얘기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추경호 핑계대고 뭐 이러면서 원내지휘권은 원내대표가 예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과 용산의 힘의 역정 관계는 결국은 저는 내년 이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다. 역전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한동훈 체제는 생존을 걱정할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항을 하려면은 어쨌든 당권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최상병 특검을 한다고 해서 당권을 본인이 확고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당내 반발, 친윤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는 뭉개면서 먼저 당권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 몇몇들은 뭐 정점식 뒤에게 좀 정점식을 자르네 안 자르네 그리고 몇몇 윤리 보내고 몇몇 하면서 칼을 좀 휘두르고 당권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서 또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불가피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직접 안 내고 그러면은 이거를 발의를 했을 때는 그러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제 차기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이탈표든 소신표든 말이에요. 그 세 표 네 표가 그게 사실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친윤 쪽의 공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작이 잘 되려면 아무도 이탈하지 않아야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계 중에 예를 들면은 4명이 원래 이탈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친윤 쪽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좀 곤란하게 해볼까 그래서 4표 이탈시켰다. 8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그러면 용산은 이철규한테 전화 먼저 옵니까? 한동훈한테 전화 먼저 옵니까? 양쪽 다 안 와 이렇게? 야! 이 자식들아. 근데 아무튼 한동훈 체제가 어쨌든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하려면은 좋게 하기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는 자리에 한동훈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전당대회에 낙선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 외롭게 두지 마라. 아, 혼자 생각하지 마라. 네. 혼자 외롭게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즉 외롭게 될 수도 라는 말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뭐 여러분이 열심히 네. 해가지고 뒷다리 잡아라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어차피 한동훈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뭐 무기가 하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칼 하나 들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죠. 그래서 칼집에 껴놓고 약간 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뺄까요 말까요 심형래 전략으로 네. 뽑을까 말까 근데 가면서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근데 코미디 1번지 같으면 딱 뽑았는데 칼이 반만 있어야 되는데 뽑을까 말까 이랬는데 네. 탁 때렸는데 이씨 딱 뽑았는데 요만큼밖에 없다. 근데 요 세 표 네 표가 나온 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야 우리는 정확 계산해가지고 세 표만 가자 이렇게 한 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용산이면은 섬뜩합니다. 아, 서늘하다. 왜냐면은 이 시점이 밥 먹었죠. 네. 한동훈 윤석열 밥 먹었죠. 그 다음에 당론 걸었죠. 네. 이탈하지 말라고 당론 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이탈표가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네. 만약에 여기서 당론도 안 걸렸고 윤석열 한동훈이 대립하는 국면이었으면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4표만 더 나왔으면 5표만 더 나왔으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게 섬뜩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도 지금이야 뭐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위협이 되는 이런 특검법 수용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가지만은
아까 김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시점이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한판 붙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 오늘 뭐 그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정점식 정책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위원장은 나는 당원상 1년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건 친한계가 흘리는 얘기겠죠? 뭐 당직 임명권을 대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임명직 당직은 다 공석 상태로 해석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압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게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추인을 받아요. 이제 당내 의원들한테. 원래 원칙적으로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추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어쨌든 확고하게 의원들이 뽑는다. 그리고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탑 체제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본다면은 정점 이 정치기의장은 한 반쯤 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느낌. 사무총장은 확실하게 대표가 그냥 대표 사람을 꽂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5월 12일 날 성일종 의원이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이 됐어요. 근데 성일종 의원의 사무총장 자리를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추인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역대 오늘 저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역대 이렇게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오면은 그 전에 정책위의장이나 뭐 사무총장 임기가 어땠듯이 본인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의 가졌거든요. 국회 인가 그게 이제 관례였단 말이에요. 정치권의 관례, 새로운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관례는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례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권력 투쟁의 어떤 자리로 될 것 같고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검사잖아요. 근데 왜 정책위의장에 하는지, 뭐 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그러니까, 시그널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를 안 하면은, 한동훈이 90도 폴더 인사 또 하는구나. 이렇게 좀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교체한다? 저는 교체하는데, 가장 먼저 교체하지 않고, 약간 텀을 두고 조금 교체를 할 것 같아요. 누굴 먼저 교체해요? 아, 그러니까 교체가 교체 아니라 자체를 텀을 두고 한다. 지금 당직이 임명할 게 많잖아요. 네. 지명직 최고도 임명을 해야 되고 오늘 사무총장 임명을 했고 쭉쭉쭉 가다가 이제 이 논란들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바로 교체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러니 조금 시차를 두고 저는 교체 결국은 교체한다 저는. 교체한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김민아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점식 유임론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뭘 유임론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 과거에 저도 많이 이제 관여를 했던 소수 진보 소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정책위의장 임기가 보장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해요. 당원들이 직접 뭐 선출하기도 하고 그런 정당에서는. 근데 여기 아니잖아요. 그런 데가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정책위의장 임기가 보장이 되니만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대표 바뀌면 하는 거죠. 아 그냥 대표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만두면은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거고 뭐 네 하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이게. 그런 적이 없는 걸 뭐 아니면은 원내대표랑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이랑 러닝메이트하고 두 양쪽의 뭐 진영이 예를 들면은 선거를 한다. 뭐 이런 거면 모를까. 이런 정책위의장을 임기를 보장해 주느냐를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뒤에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최고위 구성을 또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고 등등 다 해도 정책위의장 안 바꾸면은 다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명 못 채운다는 거잖아요. 5대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위의장을 바꿀 것 같으니 정책위의장 바꾸면 큰일 나. 당원 유배일 수도 있어. 당원 한번 검토해 봐야 돼.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의 정체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 지금 정점식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 이 동훈이가 외로워지려고 그러는구나. 아, 동훈이가 외로워지면 안 되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동훈이 외롭지 않게 지금 다 달려들어가지고 정점식 없으면 넌 외로워지는 거잖아 이러면서 지금 외롭지 않게 해주고 있는 중인 그러면 거다. 그러면 안 물러난다? 아니 근데 대표가 바꾸면 또 바꾸는 거지. 외로워진다? 동훈이가 외로워지는데 대신 외로워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또 혼나는 거죠 이걸 빌미로 뒤에서 계속 왜 바꿨냐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죠 계속 자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에서 어쨌든
주목해야 될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정정식 위원장을 언제 사퇴시키고 교체하느냐 이걸로 봐도 시작되는 건가요? 한동훈의 외로움이 시작되는 건가요?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그러면은 108명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이 이 교체를 했을 때 추인을 해줄 것이냐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추인을 못 받으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겠네. 더 외로워지지. 완전 왕따지. 그럼 왕따가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명분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의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공식적으로 뭐 확보된 사람은 19명이라고 이제 예전에 선거 과정에서는 나왔고 지금 밤에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좀 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50명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카운팅 원내대표 선거 같은 거 해보면 맨날 틀려요. 그렇죠. 자기들이 우리 편이라고 했는데 네. 막상 까보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그래서 확실하게 명분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게 윤석열과 본격적 전쟁을 치르기엔 아직 실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명분을 쌓아야 될 거예요. 네. 이게 김새는 얘기로 갈 확률도 있어요. 대단히 김새는 결론으로 갈 확률도 있습니다. 뭐. 교체나 하되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으로 바꾼다. 친윤이나 친한이 아닌. 네, 친윤인지 친한인지 모르겠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저 과자 사 먹고 나면 동전으로 긁어야지 꽝 다음 기회에 나오는 거 그거. 네네네. 긁어보니까 친윤이더라 뭐 이런 사람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근데 뭐 기류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탈표 때 이탈표가 왜 나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당론으로 걸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론으로 걸었는데 누가 이탈을 했으면 찾아내갖고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근데 거의 그 정도 강도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이거는 우린 반드시 반대해가지고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었고 오늘도 저 한동훈 측에서 주장하잖아요. 안철수 의원한테 두 번이나 전화했다. 두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아주 강곡한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거였다라는 거잖아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 쪽도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탈했는지 찾아내야죠. 찾아낸 다음에 혼내줘야죠. 그리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혼나는 사안이야. 아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보니까 실수를 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목이 제의 요구의 건이다 보니까 제의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을 눌렀어요 라고 어떤 녀석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다. 초선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관대하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봐주는 거잖아요. 네. 봐주는 거고 네. 이걸 봉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봉합을 왜 할까를. 왜 합니까? 네? 그러니까 봉합을 왜 할까라는 점에서 그 비슷하게 이 문제도 풀어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정정식 건도. 그렇죠. 봉합을 그러니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하기에는 리스크가 큰데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하나의 방식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가 9인 중에서 한동훈, 장동혁, 진종호 그리고 지명직 최고 이렇게 친한이고 그리고 추경호, 정점식,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이렇게 5명이니까 4대 5 구조잖아요. 이 중에서 한 명만 빼오면 되잖아. 의원 빼가기 이런 거 잘하잖아.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을 주목해라. 인요한이 약한 골이다. 이분이 원래 윗목 아랫목 따지는 분이잖아요. 지금 어디가 윗목인지를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게 태생적 친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분은 내가 보기엔. 그냥 이제 판단해서 내가 보기에는 친은 한쪽으로 슬그머니 시프트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 이거예요. 3개월 딱 저는 타임라인 3개월 봅니다. 3개월 안에 한동훈이 당을 장악 못하면 식물대표 될 거다. 왜 3개월이냐면은 지금 좀 뭐 짧지만 7, 8, 9잖아요. 10월부터는 사실상 이제 국감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당내 사안보다는 이제 다 국회에서 사안이고 요 7, 8, 9 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어쨌든 63% 정도가 개혁을 하라고 했잖아요. 인내심이 옛날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을 해서 완벽하게 윤석열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당이 바뀌는 것 같은 냄새라도 풍겨야 되는데 그 정도가 지금 제가 보기엔 3개월이다 지금. 그 안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점식을 가이든 뭐를 하든 뭔가 당에 혁신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 전에 저는 한 한두 명 정도 윤리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네. 김민전을 주목해라. 아, 김민전이다. 네. 네. 이름이 네. 좋다. 아. 난 김민아, 그분은 김민전. 아. 난 밑에 있고 그분은 앞에 있고. 그분은 있다. 피곤해. 주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근데 항상 피곤해. 그분 대한민국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 폴리패서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아, 원래 그렇죠. 출신이. 네. 그분도 시류를 잘 타는 분이 아닐까라고 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본다. 한 사람 입장에서.